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좀 돈을 벌수 있는지 좀 실제 좀 사례를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사용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방법 하나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이 SEO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좀 광고하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고 뭐 현재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좀 돈을 벌수 있었냐?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도 시작을 했었던 거죠. 자, 그러면 가서 보시면은 자, 제일 동포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제가 그 컨셉이 이제 4804라고 하죠.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좀 먼저 찾고 팔 것을 찾기 전에 사람이 좀 어디 있는지 좀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.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실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구글에 가셔서 스터디 카페라고 치시면은 자 이제 이게 여기 지금 1등은 아니고 두 번째 페이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이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가 있죠. 자, 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께서도 뭐 그냥 검색하셔서 나오시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스터디 카페 그래서 뭐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있죠.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 광고도 좀 붙어 있고요. 자, 뭐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. 자, 이거 스터디 카페 치면 되고 또 스터디 카페 뭐 가격 이런 거 치면요. 자, 첫 번째 페이지에 마이 스터디 카페 이렇게 뭐 가격이 나오죠. 다 같은 웹사이트예요. 자, 이게 이제 근데 이걸로 어떻게 좀 돈을 버냐? 어떻게 제가 이거를 좀 시작을 하게 됐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좀 바야흐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자 제가 그 올해 초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. 그죠? 여러분께서 동포대학을 들으셨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동포대학 사업당이라고 해가지고 라이브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뭐 실제로 만나진 못했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제가 이게 뭐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었어요.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요. 2011년 1월 16일 이게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날 제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 중에 이거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 좀 직접 와가지고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뭐 일단 한명 정도 만나는 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커피숍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커피숍에서 어차피 다른 사람들과 영상 통화를 이제 그 줌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사람 오세요. 그럼 영상에도 나오고 그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뭐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해서 대구로 오셨어요, 그분이. 그래서 대구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. 이제 저도 이제 뭐 오피스가 있고 뭐 코로나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을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늘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커피숍 가서 만나면은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커피숍이 좀 그런 문화가 아니더라고요. 가서 막 일하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어서 자, 여기 가서 보시면요. 1월 16일 이렇게 돼 있죠. 이제 요거를 이제 만났었던 거예요. 사람들이랑.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 어디 갔어? 뭐 아무튼 사람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쯤 나오는데 자, 이 화면 보이면은 자, 여기 앉아 계시죠. 이 김성철 씨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커피숍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브란 씨, 커피숍에서는 만나기가 좀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스터디 카페가 뭔지 몰랐잖아요. 한국에 좀그 오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래서 자리를 그 어디로 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돌아가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은 독서실처럼 이렇게 스터디 카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. 근데 문제는 아까 있었던 자리에서 스터디 카페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뭐 회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하필이면 재밌게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뭐 사업을 하는지 뭐 광고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거기에 계셨었던 거예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시끄럽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김성철 씨나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뭐 미국에서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미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좀뭐 모르는 걸좀 물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됐죠. 그랬더니 보니까 제가 찾았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
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너 많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네이버 뭐 실행사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뭐한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광고가 별로 되지가 않는 것 같다. 그래서 좀 다르 저렴하게 노출은 될수 있는데 다르게 좀 사람이 올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.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럼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작업해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.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요.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김성철 씨를 도와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생각이 된 거죠. 아, 내가 몰랐었는데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런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찾고 있고 홍보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뭐라 하지? 이런 키워드는 뭐 어떻게 됐나? 경쟁력은 얼마나 있나?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볼 만하겠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웹사이트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웹사이트를 제가 그날 바로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순위를 올려서 이제는 이제 뭐 광고 수익률을 조금씩 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. 들어간 돈도 별로 없었고요.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.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아까 가서 보시면 1월 26일에 제가 1월 26일에 1월 26일이 아니구나. 1월 16일 날이 토요일 날 미팅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죠? 제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그날 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자 먼저 가서 보니까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광고가 필요하겠다. 아니면은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 창업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구글에서 뭐 네이버는 당연히 있겠죠. 근데 구글에서 이런 홍보 될수 있는 자료가 그웹 툴이 있으면은 또 광고하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경쟁이 얼마나인지를 좀 봤죠. 그래서 순서는 이거였어요. 자, 제일 먼저 일단 뭐 누가 필요한지를 일단 알았겠죠. 근데 키워드 조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? 자, 일단 스터디 카페라고 가서 쳐서 보시면요.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지금도 뭐가 있긴 하지만 여기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요. 6 million 정도 되는 6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찾고 있죠. 그리고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뭐 치면은 그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찾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본 거예요. 가서 보고 1위부터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초심 카페, 강성태 뭐 카페부터 해서 뭐 누가 올라가 있나 요거를 본 거예요. 가서 보니까 이거는 별로 SEO 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웹사이트라는 거를 제가 일단은 감을 잡은 거죠. 자, 그다음에 뭘 했었냐? 제일 먼저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이 와서 찾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뭘 했냐? 구글에서 대한민국에서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키워드를 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찾는지를 본 거예요. 그랬더니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별로 올리는데 어렵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4천 명 정도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뭐 알았던 거죠.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이걸 하기로 한 거고. 그리고 뭐 신촌 스터디 카페부터 해서 등등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만큼 찾진 않지만 검색을 한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요. 이제 그다음에 뭘 검색을 했냐? 자, 네이버 이뭐 검색 광고 가서 스터디 카페 이렇게 딱 치시면요. 당연히 대한민국은 네이버를 더 많이 쓰니까 보긴 하죠.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PC 같은 경우는 3만 명씩 월 찾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더 이렇게 많이 찾고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많이 찾진 않지만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이만큼 할수 있다. 요거를 찾아서 요거 이제 제가 본 거예요. 그래서 아,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뭐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오겠다. 그리고 또 관련 키워드들은 뭐가 있나? 이걸 제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뭐 이제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를 본 거예요.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이제 뭐 답이 딱 왔죠. 아, 요거 내가 빨리 올려야겠다. 그래서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날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나? 하면은 도메인을 제가 샀습니다. 그러면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름이 그러면은 마이 스터디 카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터디 카페.com을 사면은 좋은데 스터디 카페.com은 누가 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이 스터디 카페를 그냥 친 거예요. 그냥 내 도메인 이름에 스터디 카페라고 들어가 있는 단어를 뭐 비슷하게 산 거예요. 그냥 뭐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고 어차피 그냥 재미 삼아서 하는 거라서 뭐 그냥 일단 샀습니다. 그래서 샀습니다. 그래서 산 거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가서 보시면 어디 갔어? 네, 여기 가서 보시면은 마이 스터디 카페에 돼 있죠. 고데디 가가지고요. 바로 산 거예요. 그래서 2011년 1월 16일 날 그날 바로 산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이게 딱 싶다. 이거다 싶으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그때 가가지고 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때 바로 산 거예요. 그래서 그날 가서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습니다. 가서 보시면요.
마이 스터디 카페 가서 칠 써서 보시면 마이 스터디 카페 자 가서 보시면 뭐 처음에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뭘 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워드프레스로 만든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이거 만드는데 뭐 들어갔던 시간이나 돈 따지면 뭐 다른 뭐 이미 플랫폼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워드프레스 여기 나오죠? 위에 이제 이렇게 깔린 거예요. 워드프레스를 이제 바로 만들었어요. 복제를 해가지고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은 사이트 자체가 뜨는 데까지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죠. 이제 그냥 가서 바로 만든 거예요. 그리고 뭘 했냐? 이제 사실은 그 뒤에 들어가지고 어떤 키워드가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. 스터디 카페, 뭐 강남,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뭐 컨텐츠를 좀 써야겠다, 뭐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따로 뭐 글도 없어가지고 밑에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. 제가 썼었던 거는 한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제가 여기저기서 조사를 한걸 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를 가지고 그때 사장님이랑 얘기했던 거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. 그리고 뭐 비용이나 가격 아니면 스터디 카페 이렇게 아마 세 페이지를 만들었었을 거예요. 제가 세 페이지를 그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온페이지 작업도 하고 뭐 컨텐츠를 뭐 넣었 그 다음날 바로 넣은 거죠. 이제 넣은 다음에 이제 뭐 오프페이지 SEO라고 하죠. 이제 백링크 작업을 이제 한달 정도를 제가 하고 나니까 이제 2000 한한달 정도 있다가 첫 번째 페이지,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고 뭐첫 번째 페이지 10등 안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한 게 이제 한한달 정도니까 되니까 들어서고 지금은 뭐그 이후로 뭐 하고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일단 뭐 일단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? SEO로 어떻게 좀 돈을 벌,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수 있냐,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, 저도 그랬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, 내가 이 키워드를 구글에 올렸었을 때, 이 웹사이트가 홍보를 하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는, 일단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은, 뭐 이렇게 고객을 찾아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, 웹사이트를 첫 번째 페이지 뜨면은 사람들이 찾아서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를 줄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죠, 이제. 그게 일단 먼저 찾는 게. 그러니까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왜냐면, 저 같은 경우도 스터디 카페가 뭔지를 몰랐었잖아요. 몰랐었는데,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고, 아, 사람들의 이게 그 필요가, 요구가,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, 이제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긴 거죠, 한달 안에.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, 검색엔진 최적화 기술이 있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어야겠습니까? 라고 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아니면 사업을 만약에 찾았다고 생각해봐요. 그 다음에 SEO 작업해서 광고해 주면 됩니다. 아니면은 정 아니더라도 제가 저기 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은 이제 뭐잘 보세요. 광고 붙어 있잖아요. 이게 뭐 패스트 컴퍼니 여기서 뭐이 광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누가 만약에 들어와서 이거 클릭을 하면요, 저는 광고비를 벌겠죠. 아니면은 뭐 추천 카페들을 통해서 뭐그 광고비를 좀 벌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 쳐다보는 이유는 정보를 찾거나 재미있는 뭐 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주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으니까 혹시 뭐나 어떤 식으로 뭐 스터디 카페 웹사이트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다른 웹사이트 그 동포대학을 통해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린 것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. 궁금하신 분들은요, 제가 이 영상 뭐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SEO 작업하는지 아니면 나도 비즈니스가 있는데 뭐 네이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이제 그 뭐라 하지?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좀내 웹사이트가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. 제가 해보니까 한국이 영어권 SEO 작업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대구에 1년 있으면서 보니까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번호로 이제 010 번호로 아니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번호로 아니면 카카오톡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.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혹시 무슨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핸드폰 3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으니까요.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한국 번호, 미국 번호 아니면 카카오톡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요. 제가 뭐
순서가 되는 대로 최대한 연락을 받아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SEO 검색엔진 최적화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언제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 1월에 키워드를 바로 보고서 한달 있다가 작업을 해서 뭐그 이후로는 뭐손 별로 안 대고 있어도 뭐 여전히 비슷한 조건. 아, 참고로 오늘 날짜를 보여드리면 아,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. 자, 오늘 날짜는 지금 보고 있는 날짜는요. Today date. 자, 오늘은 지금 저는 어디에 있어? 전 지금 하와이에 있죠? 지금 하와이에서 4월 10일 토요일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그 1월, 2월에 올라간 이후에도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계속 뭐 변화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아무튼 파워풀한 기술이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이 조금 여러분의 사업에 좀 도움이 될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며 혹시 뭐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